한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윤석열 전 총장 아내 관련 기업에 무리한 압박을 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자, 조선일보 보도 내용이고요. 이 보도가 만약에 사실이라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은 확언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전 총장 아내 전시 기획사 기업 협찬을 둘러싼 고발 사건 8개월째 수사 중인데 혐의를 별다른 혐의를 찾지 못하자 최근 관련한 A 대기업에 윤석열 아내 업체와 거래한 자료, 담당 직원들 내부 메신저 보고서 등 자료 일체를 모두 통으로 제출하라 압박성 공문을 전달했다라는 게 이 매체의 보도입니다. 법조계 관계자 해당 기업에 10년치 자료를 요청했다. 영장도 없이 달라고 하는 거 처음 봤다라는 법조계 관계자 인터뷰도 이 매체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 수사팀이 공문 보낸 시점은 이성유 고검장이 영전을 염두에 두고 결과 내놓으라 수사를 독려하던 시기다라고 보도하기도 합니다. 정익준 변호사님, 네. 이 언론 보도가 사실인지 여부는 조금 더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에서 공문을 받으면요. 대부분의 사람, 특히 이제 대기업 같은 데는 쫄려요. 그 다음에 이제 긴장되죠. 그 다음에 뭐가 고민이 되는데, 뭐가 고민이 되냐면, 검찰, 그것도 일반 형사부가 아니고 반부패 수사부가 우리 회사를 찍어가지고 뭘 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반드시 주기는 줘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은 무엇을 어디까지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를 통째로 다 내줄 수는 없을 테니까 얼마 정도를 줘야 될지도 고민이 된다는 거죠. 예. 그런데 검찰은 사실 수사로 말하고 그 공소장으로 말하는데 수사의 꽃은 무엇이냐? 강제수사거든요. 그런데 강제수사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압수수색 영장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원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영장을 받으려면 압수수색 그 영장 신청서에 뭐가 들어있어야 되냐면 필요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적시를 갖다 해야 된단 말이죠. 요거 내가 찾아올 테니까 허락해 달라고 법원에다가. 그런데 저게 아니고 그 공문이 어떤 식으로 공문이 가는지 모르겠지만 뭐 일체의 자료를 뭐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굉장하게 그 관련 그 회사나 개인이나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그런 압박이 되는 건데 사실 저런 행동을 하지 말라고 압수수색 영장 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 검찰 개혁한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 지금 바뀌고 있다라고 하면서 저런 식의 공문을 보내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듦과 동시에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아니 이렇게까지 무리를 할 정도로 그 수사가 지지부진하고 검찰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도 자신이 없는 건가 일단 사실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설마 서울지검 그 중앙지검 반부패 수사부가 저랬을까 하는 것 확인부터 좀 해보고 싶습니다. 확인부터 해보고 싶다. 이 매체가 쓰는 것 중에 또 한 결례는 사실인지는 좀 이것 역시 따져봐야 되는데 저렇게 중앙지검이 기업에게 통째로 달라고 압박을 했다면 그 시점이 이성윤 고검장이 중앙지검장에서 고검장으로 영전을 염두에 두던 그 시기와 맞아떨어진다. 뭐 이런 의혹 제기도 했어요. 이건 역시 좀 확인해봐야겠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게 과연 부장선에서 이루어진 것이냐. 그 위에 차장이 있고 최종적으로 중앙검사장이 있고 또 대검도 있을 텐데 그런 식으로 만약에 저는 사실 아직까지도 과연 저랬을까 하는 생각이 좀 의심이 되는데 저런 공문이 그 갔다라고 하면은 아마 부장 전결로 가긴 갔었을 텐데 누가 혹시 그 윗선에서 지시를 한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도 확인이 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통상적으로 저런 경우는 없다? 제가 봤을 때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 적절하지가 않은 거예요. 저래서는 안 된다? 제도가 있는데요. 왜 저렇게 행동을 합니까?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전제하에 정익진 변호사님의 개인적 견해 주셨고요. 그런가 하면 검찰뿐만 아니라 공수처도 윤석열 전 총장 수사에 나섰죠. 많은 논란이 일었는데 정작 여권의 대권 주자인 이재명 지사가 공수처의 수사에 대해서 불편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거 왜 수사하냐는 겁니다. 공수처가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골라가지고 면죄부 줄이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김용주 의원님, 상당히 흥미로운 장면이 나왔어요.
가장 큰 라이벌은 뭐 여러 경우가 있겠지만 윤석열 대 이재명, 이재명 대 윤석열이 많은 라이벌 조합 중에 가장 뜨거운 조합으로 꼽히잖아요. 공수처가 윤 전 총장을 수사한다는 거에 대해서 라이벌 이재명 지사가 굉장히 불쾌감을 표시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데 뭐 단견으로는 저러면 좋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오히려 좀 불쾌해요. 왜일까요? 아무래도 이제 원칙을 본인이 이제 강조한다는 것을 또 재차 강조하는 거죠. 공수처의 기본적인 태생적 목적이 있는 건데 여러 가지 고발 사건에 휘둘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사건의 개수만 많아지고 실제로 수사가 부실해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하나 있고요. 한편으로 보면 그렇게 부실해지다 보면 사실은 아까 방금 이재명 지사 얘기한 대로 형식적이고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뭐 수사 동 지금 인력도 부족한 상태에서 9개, 10개 수사, 뭐 20개 수사까지 하다 보면 그냥 형식적으로 뭐 아예 차라리 검찰에 이첩을 하는 것이 낫지. 이제 그런 상태가 허지부지 되는 부분도 있다. 이제 그런 것을 두 가지 다를 염두에 두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상당히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대권판이 복잡해졌다, 숨가 빠졌다라는 말씀 거듭 드립니다. 여권의 대권 주자들의 행보도 잠시 후에 상세하게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